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닛산 알티마 2.5 테크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5년식, 주행거리는 9만 1000km 주행했고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소모품 요일분까지 보관 중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네, 역시나 관리 상태 굉장히 좋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스크래치 깨진도 보이지 않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윙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고요. 나머지 컨디션 양호하네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네, 앞쪽 6.46으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실게요. 네, 도어 쪽에 스크래치 문콕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은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7.11로 90% 이상 남은 신품급 타이어 확인했고요.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 쭉 확인해 주시고요. 네,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공간 보시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소모품 보관 중이고요. 네, 깨끗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어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다음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윙크 쪽에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91,929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에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보시면 A필러 쪽에 후측방 들어가 있고요. 위쪽 선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작동도 잘 되고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 앞쪽 보시면 보스 사운드 시스템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쭉 내비 들어가 있고요. 찜기어 넣으면 네,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고요. 뒤에 로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보조석 쪽에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왼편 보시면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했고요.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앞쪽에 에어컨 통풍구 바닥에 매트 깔려져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 시트 컨디션도 네, 쭉 보시면 굉장히 좋은 거 카메라에 담아드렸습니다.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쪽 쭉 보실게요. 네, 쭉 보셨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료기탈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료기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텐데요. 이쪽은 미션 쪽이고요. 그 옆으로 엔진 쪽도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앞타이어 보실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정확히 닛산 알티마 2.5 테크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